이제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운동의 저희 학계 평가는 1919년 3.1 운동이 있기 이전까지 국내외를 통해서 가장 그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 그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 땅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런데 또 홍범도 장군, 이분도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뭐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상설 또는 뭐 최재형, 김경천 뭐 수많은 인물들. 1990년에 비로소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교 수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유해 발굴도 그렇고 또 그 실제에 비해서는 독립운동의 실상도 제대로 좀 밝혀지지 않은. 또 유명한 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한국 최초로 상주하면서 러시아 공사를 한 분이 바로 이제 그 이범진,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 이기종, 또 오른쪽 분이요, 바로 그 유명한 헤이금 일사 어떤 이종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와. 그러면 상부자가 다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부자가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 의거에도 지원금을 많이 낸. 그래서 이제 아들 이종을 멀리 그 두만강 근처 크라스키노까지 보냈던 바로 이제 그 이범진 공사인데요. 이분은 1910년 8월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1년 1월 달에 참 상트피터스부르크 춥습니다, 이때. 그쵸. 그때 더 이상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 통곡에 통곡을 하면서 목매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목매 자결하기 전에 블라디미르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장의사. 그러면서 장의사.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장의사한테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관을 구입하겠다.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죠. 자신의 죽음을 죽고 나서 조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보내줬을까? 돌아오셨나? 어떻게?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그 아들 장남 이기종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기 이제 왼쪽. 그 사진인데 네. 저분은 안중근 의사 의거가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체포가 돼서 너무너무나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 비슷하게 돼가지고 1938년에 서울에서 객사.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헤이금 일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종 아버지 이범진 공사가 주미공사, 주 러시아 공사. 저 프랑스 공사도 했어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래서 헤이금 일사 때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종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참 독립운동에 활발하게 하고 이분은 끝까지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본 거에 따르면 마지막 기록이 1920년 정도에 발카로스가 있는 이르크츠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지막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행적이라든가 요소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땅에서 이분들이 그 추운 곳에서 잊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뭔가 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부인의 유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합장을 해서 국립현충원에 이제 그 모실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빼츠카 투재형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빼츠카 옛날 군대 보일러. 네, 예.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예, 빼츠카. 빼츠카 난로. 빼츠카가 난로라는 뜻인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 재무장관.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뒤에서 도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했어요. 특히 이제 두만강가에 그 근처에 그 시골에 사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도시에 많은 젊은 어린 학생들을 유학 보내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추천한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최재형이 빼치카 최재형이라고 별명이 빼치카. 딸로 딸로 따뜻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사람 가면 놔두겠습니까? 아이고. 돈줄 끊어야지. 네, 돈줄 끊고 죽여버려야죠. 네. 어휴, 그래서 1920년 4월 초에 거기 집에서 가족이 보는 가운데서 최재형을 체포해서 바로 즉결.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로 그냥 체포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렇게 이제 잡혀가는 저거는 이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리에 뭘 씌웠구나. 요사지는 지금 현재 그 체증을 잡아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러시아 볼셰비키들 일본 군대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저런 형태로 최재형과 여러 동지들 총살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살한 위치 같은 경우가 추정만 돼요. 네. 시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기 뭐 어떻게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묘지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유해가 없어도 그 부인의 유해가 어디 있었냐면 묘소가 그 비스케크에 안장돼 있는 묘소에 있는 부인의 유해를 모셔다가 또 최재형의 그 처형당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쪽에 이제 흙하고 해서 국립묘지에 이제 작년 서울 현충원에 안장을 했죠. 흙과 함께. 흙과 함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저는 또 감동이 깊어요. 최재형 같은 경우에 빼치카 최재형. 제가 처음으로 조사하고 발굴해서 논문화하고 책을 냈고요. 또 더불어서 잘난 척을 살짝 하면 그 따님이요. 따님들이 90년대 초에는 살아계셨어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 애절한 그런 호소와 또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직접 들은 당사자거든요. 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잊혀진 최재형과 같은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알게 하는 저는 이제 굉장히 또 고맙게 생각하죠. 아유. 이 부분에서 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꼭 찾고 싶은 독립유공자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은 네,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항일 독립운동 무장투쟁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경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기 이제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를 나왔습니다. 말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정규 일본 군대죠. 장교죠.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분이 만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청산리 봉우동 전투의 주력이 되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1익을 담당했고요. 또 시베리아로 이동을 해서 백마탄 초인이라고 말타고서 쫙 돌격 앞으로 이거를 진짜 그 당시에 신문들에 보면 군신, 군대의 신이다라고 그리고 김장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대단한 그런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그런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도 일본 유학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만주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항일 무장 투쟁가인데 이분이 결국은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스탈린 시대 때 또 이렇게 민족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어머, 또 체포가 돼가지고 이분이 저기 1942년 1월 달에 러시아 북부 지역 지금 이제 꼬미자치공화국인데요. 그쪽에 포로 수용소에서 안타깝게 42년 1월에 사망한. 그래서 그냥 그저 울었어요. 울지 아이들 기다렸지. 어디? 그런데 사실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죽었을 때
그냥 개인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단체로 해서 버리는구나. 그렇죠. 단체로 해서 그냥 아. 버려버리니까 유해가 정확하게 아. 어디 묻혔는지 아, 아이고. 넓은 지역은 파악이 돼도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유골인지 알 수 없구나. 근데 그 부인 되는 아까 요 사진 유정아. 이 부인은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에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후손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유정아 여사의 묘소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최재형의 경우처럼 네네네. 예, 그 흙하고 또 저 유정아 여사의 유해. 그래서 예,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그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